자, 하이 우리 브리니들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게 우리나라 기네스 넓적 사슴벌레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진짜 최초입니다. 일본 기네스보다 이게 더 그쵸. 자, 여러분들 드디어 일본 꺾었습니다. 일본이 왕사슴벌레 막 9cm 뽑고 하잖아요. 일본에도 없는 바로 우리나라 9cm 넓적 사슴벌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봐서 커 보이지 않잖아요.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이 보통 산에서 볼 수 있는 일반 넓적 사슴벌레 사이즈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제 기네스인 9cm짜리 넓적 사슴벌레입니다. 이거 사실 이거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. 대단하죠.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얘가 9cm지만 저도 8.8cm짜리 넓적 사슴벌레를 데리고 있습니다. 짜잔. 아, 8cm? 자, 제 거입니다. 이거는 8.8cm예요. 자, 사실 2mm 차이는 별로 안 날 수도 있어요. 근데 정확하게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보면은 이 친구가 9cm, 이 친구가 8.8cm입니다. 예, 제가 2등이에요. 내가 2등이야. 야, 우와. 야, 제 왼손이 제가. 아, 여러분들 대충 보셔도 나옵니다. 자, 이 개체는 제 개체입니다. 8.8 정도 나옵니다. 아, 근데 형님이 되게 안전하게 잘 지시네요. 프렌즈 사장님은 약간 허접해요. 아, 우리 도션장님이 다시 측정을 하십니다. 와, 진짜 크다. 아, 형님이 곤충계에 들어오셔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, 이게. 와, 딱 보이시죠, 여러분들? 보이시죠? 자, 여러분들, 이 친구가 8cm거든요? 근데 얘가 8.8입니다. 아, 이렇게 보니까 별 차이 없어 보이긴 한다. 자, 여러분들, 이게 8cm인데, 이번에 제가 입양한 친구가 8.8입니다. 어, 이렇게 보니까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. 턱 두께도 보이시죠? 턱 두께랑 여기 보이는 두포 차이가 엄청납니다. 야, 세계 2등 제 거. 자, 짜잔. 넓적 사슴벌레 8cm, 8cm, 78mm. 근데 보여드리는 이유가요,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요 진짜 반짝반짝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진짜 참나무숲에서 딱 봐도 최강자일 것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집니다. 뭐 장수풍뎅이가 와도 그냥 이길 것 같고 굉장히 두툼한 턱과 긴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요, 이 친구는 바로 뿌리 긴 특성을 가진 장치 넓적 사슴벌레가 이렇게 있고요. 와우, 똑같아 보이시죠? 하지만 턱이 길이가 다릅니다. 이 친구는 좀 더 짧은 단치 넓적 사슴벌레예요. 와하, 이렇게 봐선 잘 모르시겠다고요. 짜잔. 자, 어디가 장치고 어디가 단치일까요? 좀 미묘한 차이이기도 한데, 아까 보여드렸던 장치 넓적 사슴벌레 그리고 이 친구가 뭔지 모르게 좀 더 뿌리 짤막하죠. 더 짧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사이즈가 비슷합니다. 덩치가 비슷해서 비교군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. 자, 이 친구는 76mm, 이 친구는 8cm입니다. 자, 근데 뿌리 짧은데도 덩치가 엄청나게 더 커요. 잘 보시면은 더 두껍습니다. 이런 게 단치 넓적 사슴벌레 매력 포인트인데, 자, 뿌리 길어서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턱이 길이가 짧지만 덩치가 좋은 단치 넓적 사슴벌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왕사슴벌레에서도 극태가 있고 체형형이 있어서 뿔의 굵기가 다르듯이 얘네들은 짧고 긴 그런 뿔의 길이를 갖고 있는 독특한 친구들이죠. 참나무 숲에서 1인자인 이 친구들을 한번 여러분들 길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젤리만 잘 주고 톱밥만 잘 갈아줘도 엄청나게 큰 넓적 사슴벌레를 기를 수 있습니다.
자, 우리 뿌린이들, 제가 88mm 기네스 그리고 단친업적 사슴벌레 기네스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신기했으면 그리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짱짱 눌러주세요. 와, 진짜 많으니까 기분이 너무 든든해요. 진짜로. 와, 이렇게 두툼하고 길쭉한 사슴벌레 오랜만에 보네요.